연5,000% 이자까지 잡아도 잡아도 줄지 않는 불법 사금융.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에 대한 얘기를 하겠냐라는 거죠. 2030 세대를 노린 내구재 대출도 기승을 부린답니다. 당국은 불법 사금융 후속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거죠. 네가 죽을 때까지 괴롭혀 줄게.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 붙잡힌 불법 사금융 업체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랍니다. 총책인 20대 A씨를 포함해서 주요 피의자 18명은 치약계정 3,600명에게 7천여 회에 걸쳐서 총 15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 이들은 법정 최고이자 연 20%의 250배에 달하는 연 5,000%를 받았답니다. 20만 원을 빌려줬다면 일주일 뒤에 18만 원을 포함해서 38만 원을 받아 챙긴 거랍니다. 무슨 얘기죠? 이 총책 20대 A씨 포함해서 주요 피의자 18명은 어떻게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징역 250년을 때려야 됩니다. 징역 250년을. 저런 짓거리 하면은 절대로 죽기 전에는 햇빛을 못 본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죠. 저런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요, 절대로 3년, 5년, 10년 이런 형으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치약계정 3,600명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한 개막장 인간이죠. 사형을 해도 괜찮아요. 저런 놈들은. 근데 대한민국 법이 엮인 게 뭐냐면 청담동 부자 그 김희진이지 이희진이지 하는 형제 놈들 있잖아요. 앞전에 사기 쳤잖아요. 형을 3년 반 받아, 3년 반. 얼마나 비싼 변호사, 전관여 변호사를 샀으면 3년 반 실행을 받냐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 저런 사기꾼들에게는 범죄자들에게는 아주 관대한 법을 내보이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러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대통령이 대놓고 저렇게 얘기할 정도냐라는 거죠.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정말로 저 불법 사금융은 뿌리채 다 뽑아야 됩니다. 저런 인간들은 징역 500년을 때려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불법 사금융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불법 대부업. 정책 금융 상품, 불법 수수료 요구, 불법 업체 연결, 휴대폰 소액 결제 피해 등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2030들 대상으로 한 휴대폰 깡 대출도 있고요. 너무 심하죠? 이 개막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지 않게끔 특별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 대출로 범죄를 저지른 놈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개막장 짓을 해야 되는 거죠. 핸드폰에 주식 문자 엄청나게 많이 오죠. 그런 개인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짓거리하는 놈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벌해야 됩니다. 절대로 쉽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해서 불법 이익을 거둬들이면 전액 환수가 아니라 10배 추징해야 됩니다. 10배. 일하기 싫어하는 겁먹든 온몸에 도화지처럼 문신에 다니는 문신충들. 저런 불법 사금융의 뭡니까? 서민들을 괴롭히는 악랄한 범죄자로 활개치는 놈들 많죠. 왜겠습니까? 걸려도 처벌되고 하는 게 그냥 벌금 좀 내면 되고 잠시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니까 우스운 거죠.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별로 문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 엄청난 형을 강화시켜가지고 징역을 엄청 세게 때려야죠. 사람을 살인한 거하고 거의 같은 급의 처벌을 엄청나게 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안 잡힌다라는 거죠. 불법 사금융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심하면은 저기 다큐 보면은요, 불법 사금융 얘기가 너무도 많이 나와요. 너무도 많이. 참 어처구니가 없죠. 금융위도 이제 금감원도 불법 대부업체 모니터링 강화해야 되고요. 저 이제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있잖아요. 다 잡아들여야죠. 다 잡아들여가지고 저놈들은요 그냥 사형을 시켜야 돼요. 사형을 절대로 있잖아요. 살아남게 하면 안 돼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거죠. 불법 이익을 끝까지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평생 후회하게, 다시는 빚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놈들에게, 뭐, 선처나,
아니면 이렇게 뭐 봐주는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아집니다. 법 개정하고 양형 기준 상향도 바로 해야죠. 엄청나게 심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됩니다. 오죽하면 사채업자 빚 독촉에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일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이제 날아갈 일인 거죠. 그동안에 그걸 방치해왔죠. 이제부터라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 빌렸다가 성착취 당하고 이제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관련해가지고 절대로 절대로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금리, 사금융 피해 상담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법정 최고 이자가 20%인데 저걸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연하게 접근해야지 이 대부업체들도 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대출을 해주고 또 먹고 살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또 무작정 저렇게 나 몰라라고 배째고 대출하고 안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또 처리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똑같이 필요한 거죠. 사채업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 대출자는 무조건 약자. 이분법적인 사고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약자인 척 하면서 배째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분명히 있다. 그들 때문에 제대로 된 사금융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 본다라는 겁니다. 선량한 서민들과 악랄한 무책임한 채무자는 구분이 되어야 하고, 또 근데 그런 것들이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확실한 건 뭐다? 확실한 건 불법적인 일에는 철퇴를 가야 된다라는 거. 그건 확실한 거다라는 거. 정도를 넘어서는, 선을 넘어서는 행동들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불법으로 남의 돈을 약탈해서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뭐 되게 자랑질하고 양주 처먹고 플렉스하고 계질할 때는 놈들은 징역을 50년, 100년씩 때려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나와서는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더 세상을 망가뜨리는데 일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을 그냥 적당한 수위로 처벌하는 걸로 그냥 엄청 넘어가면 안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들이 언제든 더 나쁜 짓을, 법이 허술하면 귀신같이 알아내고 더 허술하게 되는 걸 비웃으면서 악랄하게 서민들을 착취하고 괴롭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쉽고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 절대로 선처 따위는 내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